자, 6교 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철시점 관련해서 좀 보는 겁니다. 비가 언제 오겠는가? 비가 뭐였죠, 우리가? 비는 부였죠, 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 여기에 있네요. 자, 부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두 개가 있고요. 자, 형이 있고 형은 뭐죠? 바람이었죠, 바람. 요거는 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생수, 금생수, 토국수, 생, 극, 극, 생. 뭐 하나씩 다 있네요. 자, 동요는? 동요는 뭐 여기 비바람과 관계없죠. 자, 첫 번째 월과의 관계 볼게요. 자, 용씨는 뭘로 삼아야 될까요? 이거는 비가 두 개가 부해 똑같은데, 아무거나 삼아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자, 일단은 부가 수예요. 해수니까, 오예요. 그러면은, 극이라든가 충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별 영향력이 없고요. 2번째, 일을 보면, 무오예요, 무오. 토국수고, 밑에는, 별 영향력 없고, 이것도 별 영향력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만 살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효과 일을 어떻게 하진 않아요. 이 월과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걸 보는 거니까 방향을 한 방향으로 보면 된다. 동요를 보면 어떻게 되냐. 동요. 동요가 토국수 극을 했어요. 극을 했는데 극이 안 되죠. 여기는 생이 됐어요. 해두생이었어요. 화생토니까. 자, 동요는 해두생에서 축토의 기운이 강해졌죠. 그런데 공망이긴 해요. 공망. 해두생인데 공망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토국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비가 좀 오다가 마지 않을까, 적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걸 받으니까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요. 비가 언제 오겠나? 비가 이런 상황이면 안 오겠죠. 해두생에서 극을 받아버리니까, 토국수. 그러면은 이 축토가 무력해질 때. 그럼 축토가 지금 공망이기 때문에, 공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축토가 와야 되겠죠. 오게 되면 그때, 완전히 그럼 비가 안 오죠. 이래버리면 또 토가 강해져 버리면. 토가 강해져 버리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언제 오겠는가 하니까 이게, 축토가 약해 되겠죠. 그럼 축토를 극하게 할수 있는 것은 목의 운이 와야 되겠죠. 목의 운이 오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목이 있어요. 자, 형제.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작이 안 되네.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자, 해수 부여 용신. 자, 여기 있죠. 해수 부여 용신이 일월에게 무력하죠. 그렇죠? 둘다 지금 무력해요. 무기력한데 사요의 기신 축토가 있어요. 이게 지금 토국수 한다고 그랬죠. 토국수, 토국수, 토국수. 사요의 기신 축토가 해두생하여, 해두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세이다고 그랬죠. 내적으로 극을 하고 또 원신, 유금. 유금은 생을 해준다고 그랬죠. 유금은 1월에 이것도 유금은 화극금을 받아서 무력하다는 거죠. 극을 받아서 녹아버린 현상이니 가뭄이 심하다. 구신은 축토를 도와주는 건 뭐죠? 화죠. 구신인 화가 태양환이, 지금 여기도 화고, 여기도 화죠. 태양환이 구신이 인묘이죠, 인묘. 인묘하는 수릴신씨의 해수가 장생이 되면 비가 오리라. 자, 화가 인묘하는 건 뭐예요? 술토죠. 그쵸? 그 다음에 해수의 장생지는 뭐죠? 해수는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래서 신씨가 왕지가 되죠. 장생지가 되죠. 해수가.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비가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수를 오게 하는 것은, 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화가 강해서 그렇다.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것보다 요거는 인묘를 시켜버려야 된다. 화는 뭐죠? 여름이죠? 화죠? 이거를 인묘시키는 뭐예요? 가을의 술토라고 했죠. 그렇죠?
인호술, 그렇죠? 이게 인호술에서 인호술. 자, 이게 뭐죠? 생지. 요거는 왕지, 요거는 묘지라고 그랬어요. 뭐다? 인호술은 화죠. 화의 묘지는 술토예요. 자, 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뭐가냐면 이 수가 강해지는 것보다 수는 뭐죠?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러면 신이 뭐예요? 장생제예요. 그래서 수월 신씨, 뭐 수릴신씨 나오죠. 이게 수릴신씨. 그러면 해수가 장생이 되면 비가 오리라. 이렇게 풀었네요. 재밌어요. 새로운 걸 배운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귀신, 구신이 많거나 지나치게 왕하면 귀신이 임묘하는 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또 밑에 한번 응용해 볼게요. 언제 날이 개겠는가? 날이 개겠는가? 날이 개다. 개다. 날이 개다 하면 뭐지? 이거는 재성이었죠. 재성이 맑음이었죠. 맑음. 비가 오고 있구만. 뭐죠? 부는 비가 오고 있고. 자, 그런 상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 재성의 상황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부, 형, 손, 관, 부, 재. 얘가 있죠. 재성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는 이거죠. 부죠. 자, 어느 게더 힘이 세냐. 그걸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먼저 월을 보면 4월이에요. 4월. 4면 화죠. 인사, 신사명. 인사. 별 영향력이 없고, 이건 뭐죠? 생해 주고 있죠. 그럼 비가 더 오겠죠? 이게 생을 해주니까. 요건 생을 해주는 게 아니죠. 정은 뭐죠? 요것도 생을 해줘요, 여기다. 그러면은 계속, 비가 계속 왕성해지죠? 축은 뭐죠? 같은 토예요, 또. 부예요.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일월, 월로 보면 생하고 부하고 하는 게 뭐다? 전부 이 부를 생해요. 그럼 부는 뭐냐? 비가 계속 오겠죠. 날로 보면. 그 다음에 동요가 없네요. 없고 3번, 2번, 3번, 4번 요의 관계를 보면 화생토 생해주는 게 있죠. 요거는 뭐죠? 유금이 극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망이에요. 작용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수가 수생목하고 있는데 1월에서 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월에 영향력이 막강한데 1월이 부를 생하고 있잖아요. 이 미토를 계속 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 재성을 생해주는 유금은 작용력이 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하나 생겨주고 있고 수생목으로 생겨주고 있죠. 대신 오화도 화생토로 생겨주고 있잖아. 1대1로 비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1월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1월이 이 재물에는 도움을 안 주고 이 부, 이 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가 계속 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 개겠는가? 요거 세력이 확장 어 저기 이 세력이 확, 커지는 날 아니면 요게 극해지는 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로 해나 사회충 와서 충을 때리거나 그렇죠? 정 관련해서 이런 쪽 해와 관련된 수와 관련된 날 또는 목과 관련된 날 수가 좋겠어요. 수. 왜냐면 목이면 또 목생 화가 되버리잖아. 1호를 생겨줘 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수와 관련된 날이 비가 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수와 관련된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정축이죠. 정축. 그 다음에 무기, 병정, 무, 병정, 무, 자축, 무자, 자축, 아, 무인이죠, 무인. 자축, 무인, 기묘, 무기, 경진, 신사, 무기, 경신, 이모, 개미. 뭐 이날 진사 이 지지에서는 안 보이죠 수가 당장은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뭐라고 하는지 자 4월에 미토 부가 왕하죠 생해 주니까 왕한데 일진 아 충미충
같은 비견인데 이게 지금 제가 비견이 이렇게 부로만 봤죠. 근데 실은 충미충이죠. 때리고 있죠. 충미충을 하고 있으니 발동한다. 따라서 현재 비가 오고 있다. 일목 재가 여기 일목 재가 왕한 인일에 비가 멈추고 말이라. 인일에 날 인일에 이게 왕해질 때 그럼 수도 오고 목도 왔었는데 목일에 비가 멈출 것이다. 그러면은 목이면은 인묘 이때겠죠? 자, 이때. 인묘 이때. 비가 멈추리라. 그러면 이모개미 사오미 그다음에 갑신이죠. 갑신 을유. 그렇죠. 이렇게 나가죠? 자, 갑신일. 갑신일에는 비토. 부가 공망이 되기 때문이다. 갑신일에는 사오미. 이게 공망이죠? 사오미. 이게 공망이죠? 공망. 그래서 미토가 공망이 되니까, 이게 공망이 되니까, 이 미일이 여기 공망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때 비가 멈출 것이다. 갑신일에 비가 멈출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이 미토가 부기 때문에 비가 계속해서 오는데, 이 지지가 전부, 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왕성해서 계속 비가 올 것이고, 이 충미충으로 때려도 뭐냐,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더 비가 올 것이다. 다만, 날씨가 막으려면 재성이 이게 왕해져야 되는데, 이게 꺾이고 이게 왕해져야 되는데, 이게 꺾이는 날은 목이 와야 되는 날이다. 수가 오는 게 수보다 목이 오는 날이 맞다. 그러면은 자 현재 이게 정축이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갑신까지 간다. 이때 비가 멈출 것이다. 신금 때어사사 오미 갑신 맞나요? 갑진 맞죠? 그러면 신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이죠. 자 갑진은 앞에 두 글자가 공망이죠. 그렇죠? 이때가 공망이 돼요. 자, 공망이 되기 때문에, 갑신일 때는 인의 이 목이 세지면서, 이 오미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게 공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작용력이 확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다? 비가 오던 것이 비가 멈출 것이다. 그래서 갑신일에 비가 멈추고 그럴 것이다. 언제 겠는가 할 때, 갑신일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 지금 며칠간 가는 거죠?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거의 지금 7일 동안 계속 그러면은 6일 동안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지금 왕에서 계속 생해주고 충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계속해서 일주일간 내리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가 언제 오나? 비가 언제 오나는 반대로 뭐죠? 비가 언제 오나는? 부를 봐야 되겠죠. 아버지. 부를 봐야 되겠죠. 이게 비니까. 부의 상황을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있네요. 비, 부. 근데 동물로 있어요. 여기도 부가 있고요. 여기도 도가 있는데. 자, 이거를 용신호 삼아야 되겠죠. 동요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월을 볼게요. 월을 보면, 오, 미, 생부죠. 생이라든가, 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고 비가 오겠죠. 두 번째 일을 보면 을미일이기 때문에 부죠. 아 저기 비 같은 토니까 도와주죠. 좋고 세 번째 동요를 보면 바뀌었어요. 비언요가 같은 토예요. 그러니까 같은 토니까 부니까 나쁘지 않고 네 번째 화가 없죠. 화생토 여기 있네요. 근데 공망에 공망 화생토 안 되죠? 생을 해주는데 그럼 비가 오려면 생보다는 이게 뭐죠? 충할 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미충으로 때려야 발동이 걸려서 더 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동요긴 한데 같은 부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축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생을 해주는 사화가 공망을 풀리거나 이 둘쯤이 아닐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떤가 볼까요? 자, 전에 본 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번번이 지금 신통차축 답안 맞추는 능력이. 자, 천 시점에서 상효는 천문이다. 천문이 동요하면 비 바로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천문이다. 아까 천문이라고 나왔었죠. 천문. 부가 상효에 있으면서 발동하면 바로 비가 온다. 아까 나왔었던 이야기죠, 이거는. 문장에. 5월에 상효, 미토, 부가 왕하다. 게다가 일진을 대하고, 자, 미토 있죠? 대하고 발동이 걸렸죠. 동요가 됐죠? 진신이 되니. 자, 미토가 술토로가 뭐죠? 진신 되죠? 이해하시죠? 사, 오, 미, 신, 유, 술. 미에서 술로 앞으로 나간 거예요. 진신이 되니 바로 비가 내린다. 일진이 부를 대하고, 자, 미토를 대하고 발동하면 당일 비가 온다, 온다고 본다. 그러면 을미일에 비가 오네, 바로? 그렇죠? 지금 계속 생애 중이고 동하고 있기 때문에 천문에 이 상효의 천문에 부가 있고 발동이 걸리면 비가 바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당일날 비가 온다. 특히 을미일에는 부를 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바로 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올 여름 날씨는 어떨까? 이걸 보는데, 여름 날씨는 당연히 덥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 날씨인데, 그럼 날씨를 다 봐야 되죠? 자, 우리가 부는 뭐였었죠? 비였었죠? 부는 비, 맞죠? 비. 그 다음에 형은 바람, 손은 태양이었었죠? 그 다음에 관은 천둥, 번개, 그 다음에 재는 맑음. 이런 거 있었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떤 영향이 가장 크냐, 이걸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현재는 동요가 크겠죠, 동요. 자, 일단 동요를 볼게요. 자, 일을 보면, 월을 보면 묘예요. 아, 묘은연이네요, 연이. 연을 보면 묘니까 목이죠. 월을 보면 미월이에요. 월은 토예요. 그 다음에 일은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그 달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은 그날만 보는 건데 어쨌든 일은 목이에요. 목. 그러면 이게 목, 토, 목이니까 생해 주는 게 뭘까요? 목생화가 되거나 아니면 목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럴 때만 왕성하겠죠. 이 기운들이. 토가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도 왕성하겠죠. 그렇죠? 토나 금. 그럼 다 되죠. 지금 토. 자, 여기서 보면은 목이 뭐냐면 바람이네. 형이네요. 이게 목이 형이고, 여기도 목이죠? 형이고, 그 다음에 화. 화가 손이네요. 이게 다인가요? 그 다음에 금은 안 보이죠? 토는 재죠. 그럼 이게 본다고 하면은 목이라고 하면 지금 목이 뭐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손이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날씨가 맑겠죠. 그 다음에 재가 있으니까 맑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태양이 높이 뜨겁고 날씨가 맑고 비는 별로 안올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비는 별로 안올것 같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자, 이게 맞는지 한번 또 답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자 맞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 육교 보는 관법을 우리가 좀 배우겠죠. 아, 새가 바로 나오네요. 틀렸나? 불길한 얘기하면 들죠? 자, 새는 만물의 주요. 응은 뭐죠? 만물의 체라고 그랬죠. 주체 객체라고 그랬죠. 앞에서. 따라서 새와 응이 일월이니, 일월이나 동요의 극을 받으면 천변 발생이 우려된다. 이건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새와 응이 뭐냐면 화하고 축인데, 일월이 뭐죠? 목이죠. 목극토. 새가 극을 받죠. 극을 받죠? 이것도 극을 받고, 월은 근데 극을 받진 않죠. 미월이기 때문에.
자, 천변이란 태풍, 지진, 해일, 낙뢰, 재해, 수재, 해충,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의 재앙을 말한다. 태쇠. 태쇠 묘목이. 아, 묘목이 아까 연희 묘목이라고 했죠? 태쇠 연희. 태쇠라고 하는 것은 연을 말해요. 묘목이 처요와 처요 상유에서 형으로 교중한다. 교중이라고 뭐라고 했죠? 교차하여 중하다.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거였죠. 중복된다. 그러면 이게 묘목이 목이면서 여기에 처요도 뭐다? 이게 묘목이죠. 그럼 교중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뭐야? 영향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다 또 뭐야? 발동이 걸렸죠. 이게 지금 동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돼서 쇠가 누구예요? 나죠. 목극토로 나를 극을 하니 매우 흉하다. 쇠를 극세하니 흉하다. 또 미월이 미토가 있죠. 미월이 쇠를 월파하는 데다가 충미충이죠. 또 여기 충미충 같은 비견우만 볼게 아니고 이 토로 나올 때는 이 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걸 자꾸 망각하는데 충미충이잖아요. 충미충하기 때문에 뭐다 이거를 우리가 월파라고 그랬죠. 월이니까 깨져버렸잖아. 충미충으로. 그래서 쇠를 월파하는 데다가 일도 극을 한다. 일이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극토로 극을 해버리죠. 따라서 바람의 피해로 온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바람도 불고 햇빛도 뜨고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포인트는 뭐다? 바람이다. 이렇게 그죠. 키포인트가. 그러니까 한 3분의 1만 맞춘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날씨를 보면 자 연이니까 목이에요. 그 다음에 월이 미고 일이 목이에요. 그래서 목인데 그 접근은 방법은 같았던 것 같아요. 어느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냐? 여기 보면은 자 목이기 때문에 자 하늘은 주로 이제 우리 상효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이걸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상효가 천문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날씨는 이걸 제일 많이 보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묘목이에요. 그러면은 묘하고 묘하고 같죠. 그러면 힘을 받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게 뭐죠? 동요예요. 굉장히 영향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또 부로 바뀌었어요. 부는 뭐죠? 비죠. 수생목을 하죠. 회두생 이 말은 또안 나왔는데 회두생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묘가 기운이 센 거예요. 묘묘 1년짜리 목의 운이 와가지고 목의 기운을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이 동요가 천문에 또 동요가 되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상태에서 회두생을 하니까 이게 뭐예요? 묘가 굉장히 기운이 왕성해지다. 그럼 뭐 이거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이게 자 쇠와의 관계를 보면 쇠가 지금 토잖아요. 그래서 뭐다? 목극토. 목극토로 이 쇠요를 극을 하니까 나에게 피해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이게 뭐냐면 월과의 관계를 보면 자 연에서 보면은 목극토하죠. 일에서도 목극토하죠. 월은 미토란 말이죠. 그러면은 축과 미는 같은 토긴 하지만 이거를 도와준다라고 보면 안 되고 축미충 관점에서 보면은 뭐다? 월도 깨져 있어요. 월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극을 받고 피해를 많이 받죠. 자 여기서 동요에서도 극을 받고 있고 연에서도 극을 받고 있고 월과에서는 충을 하고 있고 일에서도 충을 받고 있어요. 나를 도와준 놈은 하나도 없죠.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사화가 하나 있죠. 그런데 효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묘목 이 형의 작용이 굉장히 왕성할 때구나. 바람이 엄청 불겠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극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겠구나. 즉 여기는 나도 되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겠구나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답을 알고서 풀면은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풀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꾸 뭐죠? 습을 해야 돼. 습. 우리가 이제 학이 있고 학은 배우는 거잖아요. 자, 이걸 자꾸 적용해서 익혀야 돼. 익힌다. 습,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 하잖아요. 이론은 공부하지만 문제풀이도 많이 풀어봐야 이 다양한 응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풀이,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쭉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풀어버리고, 먼저 문제풀 때 우리가 문제를 다 해서 풀어보고, 그다음에 답을 비교해서 뭐가 오류가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하면서 오류를 바로 잡아가면 좀 더,
적중률에 가까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렵죠. 천시점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해서 천시점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